스타일이 비슷한가요? 제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도용생 훈남 만들기를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저희 혜인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제 머리 스타일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스타일링은 뭐를 해주실 거죠? 오늘 저희 네. 스타일링은 네. 기대된다. 모든 여성이 선호하는 남주역입니다. 자, 남주역 머리 자체가 포인트가 있다면 앞에를 앞에? 네. 네. 앞에 간지? 앞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앞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드라이기, 롤이랑 이 브러쉬, 왁스랑 네. 스프레이입니다. 브레이입니다. 일단 앞으로 내 머리에서 가르마 먼저 이렇게 잡고 저기 남주혁 분은 볼륨이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는 안 살릴 거고 이렇게 두상에 맞춰서 살린 후에 여기 앞에 이렇게 하고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면 끝납니다. 간단해.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해봐요. 이거 보시면은 자기가 타지는 가르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타졌거든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그냥 넘겼을 때 타지는 가르마를 중심으로 스타일 네. 잡아라? 네. 자, 그러면 요 스타일이 제가 원하는... 요리 내리면 이제 또 느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모자 네. 벗었을 때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아, 아니에요. 아, 그때. 네, 알겠어요. 아직 드라이를 덜 했어, 그래요? 여기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만 쓸어줍니다. 앞에를 이 손가락을 잡고 드라이기로 바람을 쐬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앞간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끝났어요. 나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왁스를 소량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소량만 써서 이렇게 예쁘다. 잡아줍니다. 왁스는 어떤 종류를 써야 돼요? 약간 소프트 한 왁스를 저는 지금 썼고요. 그래야 좀 유분감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유분감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스프레이로 살짝만 앞에만 잡아주는 거예요. 액체 타입 강한 걸로 옆에 아, 뜨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뜨는 머리를 뿌리고 드라이기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하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쓰는 네.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네. 스타일이 비슷한가요? 제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이 있다면 이거 사실 별거 없는데 머리 말릴 때부터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어떻게 머리를 해야 저 머리가 좀 나올까 먼저 생각을 하고 머리를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 말리는 것부터가 사실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 말릴 때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스타일을 잡는 방법으로 머리를 말려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쳐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